저는 극장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뭘 할까 싶은데 사람 왔다. 지금까지 계속 다루려고 했던 테마인데 제가 가려고 하는 세이유라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인데요. 저렴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느낌. 한국이랑 다를 거 없는 그런 느낌인데 참외가 없어요. 일본에는 1,000원 한국돈으로 키위는 1,000원 하고 그럼 이거는 자몽. 일본에서는 자몽을 그대로 이제 영어 발음으로 그래프 후레츠라고 하는데 이거 일본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렌지 1,000원. 그리고 수박이 비싸니까 일본은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한 16,000원? 15,000원, 6,000원 하고요. 아보카드 지금 이거는 가격이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하나로 1,200원 정도. 이렇게 3개 들어간 거는 거의 2,500원? 일본은 바나나가 저렴한 게 많아서 저는 바나나를 많이 먹고 있는데 4개 들어서 1,000원? 비싼 바나나도 물론 판매합니다. 이거는 절실하구만. 그래도 그렇게 500원, 6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리고 좀 더 가격이 고급적인 바나나 2,000원 정도 합니다. 요즘 복숭아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숭아를 참 많이 파는데 저는 복숭아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산 일본 복숭아는 딱딱한 복숭아가 없다. 다 이렇게 물렁물렁한 복숭아가 많습니다. 요즘 사과는 비싸죠. 300, 3,000원? 그럼 메론 이렇게 해서 5,000원. 그리고 브로콜리 2,000원, 레몬 하나에 1,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토마토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3개 들어서 하나에 3개이네.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고요. 그럼 미니 토마토가 좀 방울 토마토가 비싼 것 같아요. 이거 2,000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파프리카가 한국산 파프리카가 많은데 이거 하나에 1,300원입니다. 3개의 오이가 2,000원인데 저렴할 때는 3개에 100엔? 에서 150엔? 하나에 700원이네. 캬베츠, 제가 제일 많이 먹어야 하는 캬베츠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에 2,000원. 크긴 약간 아담한 사이즈. 양배추도 계절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지금은 약간 좀 비쌀 때네요. 쌀 때는 1,200원, 1,300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반 컷을 사면 1,200원.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이 김치 참 많이 먹습니다. 김치도 짜자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김치 코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직접 만든 그런 김치도 많이 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달고 맵지 않거든요. 그게 뭐 김치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김치들을 보고 아 맛있구나, 김치라는 거는 별로 안 맵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야키니크점에서 판매하는 뷰가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걸 사거든요. 뭐 맛은 그냥 보통? 그리고 이쪽에를 보면 종갓집에서 나오는 김치 그래서 380g 들어가서 4,000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CJ에서 만든 거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죠? 저만 보고 있죠? 우메보시라고 하는데 1,500원 정도 안에 씌는 거 있잖아요? 우메로 이렇게 만든 거, 매실로 만든 거 이걸 많이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뭐 미역 줄기 같은 거 2,000원 정도 안 사고 뭐 미역이 엄청 뭐 많네요. 이렇게 하나에 1,000원? 왜 이렇게 비싸? 요즘 좀 약간 야채가 비싼 그런 계절인가 봐요. 저 이렇게 3개 들어서 1,500원. 버섯이 생각외로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700원. 이거 무슨 버섯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저 많이 사 먹고요. 1,300원 이렇게 해서 파가 조금 비쌉니다. 일본. 이거는 여기 해서 2,500원 비싸죠? 그리고 다이콘, 무. 요 별로 튼실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아이도 2,000원 정도. 마요네즈 1,500원. 저는 생각보다 야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캬베츠, 양배추 이렇게 해서 1,000원이고요. 1,000원 안 된다. 1,000원 안 되고 한 900원 정도 하고 한강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이네요. 하나에 1,000원. 시금치가 생각보다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해서 쌀 때는 1,200원, 1,100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엄청 비싸네요. 2,300원.
1,700원 정도. 거의 두 배 뛰었죠? 그 다음에 4분의 1거 돼가지고 2,000원. 너무 비싸다. 이것도 싸다. 1,000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야채볶음 할 때나 고기볶음이나 할 때 같이 넣으면 아무 말 안 나고 좋습니다. 일본은 특이한 게 콩나물이 잘 없고요. 모야시라고 콩나물이랑 비슷한데 좀 더 뚱뚱한 와이를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콩나물 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가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300원 정도? 야채를 넣는 그런 라면집 같은 경우는 모야시를 엄청 많이 넣고 여기 만두 파나고요. 일본 사람들 만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3,000원 안 되고요. 맛살 코너.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4,000원입니다. 제가 일본 오고 나서 이제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 말을 실수하거나 정말 싼데 비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흘러듣기. 알죠? 일본에서 막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장어. 장어는 은하기라고 하는데요. 일본 식당에 가지 않아도 슈퍼에서 엄청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어거든요. 3,380원이니까 34,000원? 35,000원 정도? 그래서 3,000원 정도? 삼김에 넣어 먹으면 쩡 맛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원래 이거 하나 4,000원인데 이거 참치거든요. 지금 보면 1,500원 다운해서 2,600원 정도. 일본 사람들이 짱 사랑하는 낫또. 제가 좋아하는 낫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타마고 쇼유타레라고. 일본 사람들 중에 낫또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아까 말씀드린 그 낫또를 추천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분들이라도 일본 여행 왔을 때 아 좀 약간 낫또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는 김을 거의 김밥용으로 쓰는데 얘네들은 삼김 만들 때, 오니기를 만들 때 쓰는 용으로 자주 써가지고 약간 요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김의 촉감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좀 약간 딱딱한 느낌? 이렇게. 아, 이거 꽤 맛있더라고요. 저 저번에 사가지고 여기 삼김 만들 때 썼는데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50개 들어가지고 5,000원. 하나에 100원? 일본 된장국의 원료인 미소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1kg 들어서 2,200원 정도. 500g 들어서 3,000원 안 되는 느낌. 이제 저렴한 거는 1리터에 2,000원 정도. 미링? 아, 미링은 싸다. 미링 사야겠다. 300g 들어서 3,000원 정도. 제가 사는 거는 거의 이제 요측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1,800원 정도. 이거 일본에서만 아마 느낄 수 있는 맛인데 마요네즈랑 깨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거. 380mg 들어서 3,700원. 스파게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450g 들어서 1,800원. 모르겠습니다. 참치가 이렇게 비쌌나 약간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참치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3개 들어서 3,300원 정도. 뭐 약간 그 정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약간 400g 들어서 2,000엔 정도? 일본 소면은 우리나라 국수랑 다르게 면 자체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금이 들어가 있다고, 염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쫄깃쫄깃하면서 약간 짠맛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한국 국수가 더 좋아요. 일본이 카레를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가끔씩 먹을 때 뭐 이런 거 하나에 2,000원. 데미그라스 치즈 카레. 맛있겠다. 즉석밥도 판매하는데 200g 들어서 1,700원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쌀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3kg가 1,700원 정도. 고급 쌀은 비싸겠죠? 5kg 들어서 23,000원. 10kg 든 거는 3,700원. 37,000원, 8,000원 정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소바. 따뜻한 소바 안에 이렇게 튀김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1,200원 정도 하고 1,300원. 야키소바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짜장면인데 좀 더 간장 맛이 나고 좀 더 옅은 짜장면 느낌. 꽤 맛있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하나에 1,000원? 뭐 이런 것도 인기 많은 것 같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라면. 신라면은 꽤 일본 분들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상점에서 이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우리의 한국 라면.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컵누들. 씨푸드 맛이
1,400원. 제 주변에는 드립커피를 참 많이 드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립커피에 눈이 가는데 400g 들어와서, 그러니까 드립커피용 400g 들어와서 4,600원 정도 합니다. 우리의 고기 코너. 이제 와규라고 하죠. 한국인 저는 더 비싼 걸로 아는데 로스 부위라고 해가지고 100g에 8,000원 정도. 이제 이 삼겹살 먹을 때 그 부위인데 100g에 2,000원 합니다. 여기는 닭 코너고요. 이제 허벅지 살. 이제 국내산. 제가 보는 건 거의 국내산입니다. 100g에 1,000원 정도 하고요. 닭가슴살은 100g에 700원 정도 하고요. 이게 752g에 5,000원 정도. 이거 두 개 들어서 5,000원 하면 꽤 이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7개 들어서 2,000원이고 토스트 용치즈라고 해서 12개 들어서 2,300원. 여기는 소세지 코너고요. 127g 두 개 이렇게 들어가서 3,300원 정도 합니다. 계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 좀 싼 것 같은데 10개 들어서 1,900원, 2,000원 안 합니다. 이렇게 10개 들어서 저렴한 슈퍼는 1,500원까지 이렇게 보고요. 이 흰 계란은 요 노란 계란보다 약간 비린내가 적어서 밥에 이렇게 끼워서 먹는 날계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뭐 이런 거 하나 1,000원 하고요. 하겐다츠 조그만한 거 200원, 아 2,000원. 음료수 같은 경우는 900원, 800원. 아이스티,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800원 정도 합니다. 맛있는 우유라고 해서 900g에 2,300원. 500ml 들은 거는 1,500원 정도. 보이시긴 이거 맛있습니다. 요구르트도 엄청 가격이 다양한데 제가 먹는 거는 이제 요런 느낌의 아이. 이제 알로에 든 거 4개 들어서 1,500원 정도. 여기는 이제 우리의 사랑 맥주 코너. 제가 좋아하는 거 350g 들어서 1,300원. 100% 맥주 같은 거는 이제 좀 비싸고 한 2,000원 가까이 하고요. 식빵도 싼 것도 있고 700원부터 이제 이거는 1,300원, 1,500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가격대에 빵들이 많아서 이제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상 일본 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트마다 약간 가격의 변동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